마성무에는 말과 사람 기술이 삼일체 되는 것이 바로 마성무입니다. 말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사람과 기술이 삼위일체 되지만이 마성무예가 완성이 됩니다. 마성무예는 우리 삼국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특정 그 무기술을 집대성한 그런 무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민족 전통 마성무예 격구협회는 제가 1980년도부터 이 무예도부 통제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복원 작업을 해서 각종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제 그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말에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마성무예를 이어가게끔 지금은 전수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상무에는 사실은 그 말이라는 것이 이미 지금 그 과거에 우리 문화유산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도 기마 문화 쪽으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고 그 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상무의 가치는 바로 그 민족혼이 살아있는 무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우리가 훈련시키기 이전에 전수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각종 외가와 내가 도인법을 가르칩니다. 즉 몸에 대한 어떤 신경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시키는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말을 타기 이전에 신체를 다루고 외가 도인법은 그 도가에서 내려오는 수행법으로 말 그대로 이 신체를 갖다가 바깥에서 자유 공간에서 다스리는 이완과 긴장을 통해서 도인 체조, 호흡 체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호흡 수련에 의해서 몸에 땀을 일으켜서 내보낼 수 있는, 즉 내부에 열을 일으켜가지고 바깥으로 땀을 배출할 수 있는 호흡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와 외가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 역사에 보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과목입니다. 보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그 땅에서 활쏘기를 얘기한다. 옛날 성에서는 근접과 원거리, 근거리 다 이렇게 활을 쏘는데 지금은 특정된 장소에서 특정된 관역에만 의해만 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묵과 과목을 보게 되면 보사라는 칭호는 목전, 철전, 편전. 목전과 철전, 편전이 세 가지가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이걸 통칭했을 때 그 보사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계량궁입니다. 현재 각 그 단체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량궁이고 이 활에 시위를 거는 방법은 이 시위를 보면은 중간을 잡았을 때 짧은 쪽을 위로 가게 하는 겁니다. 위로 가게 걸어서 이 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이쪽에 허벅지를 끼고 당기면은 시위를 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면 손잡이를 여기까지 그러면은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이 손 오목한 부분에 중심이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화살을 뽑아서 잡고 걸고 걸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시위가 손을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은 이 화살을 안 보고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 정도 왔을 때 상체를 약간 밀면서 당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쏘면 됩니다. 다음, 이 도관을 할 때 시위를 빼줄 때는 발을 넣고 허벅지에 걸쳐서 당기면 쉽게 뺄 수 있습니다. 기초 기마술은 말 그대로 말 안장에서 올라타는 기승법, 그 다음에 말 고삐를 잡는 법, 좌우보, 우구보, 이런 식으로 말을 다루면서 말에 대한 그 평보, 속보, 구보, 이런 것을 가리키면서 그 위에서 체계적으로 말을 다루는 기마술을 뜻합니다. 네, 이 솔을 해서 말을 비껴주는 건데, 말이 덜 있어요. 그래서 말이, 솔을 보면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돼 있죠? 결 부분 앞쪽으로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배 부분인 같은데, 배 같은 데는 이제 말도 좀 예민해요. 얼굴 쪽에는 이제 막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뒤쪽으로 갈 때는 신호를 줘야 돼요.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말이 놀래지가 않아요. 이렇게 뒤집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 안장을 올리기 전에 우선은 이제 고삐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착용한 거는 마방 굴레라고 해가지고 이동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마방 굴레를 풀고 나서 저희는 이제 고삐를 착용하는 거를 가르쳐드릴게요. 이제 목줄이고 여기 이제 고삐예요. 고삐를 이제 목에 먼저 말 목으로 네, 걸고 나서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쇠가 이제 이게 제갈인데 이제 입 말 이제 입 사이에 이제 여기 이제 제갈이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 이쪽에는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물리게 되는데 그래서 제갈을 입에 뒤에다가 살짝 이렇게 대고 문질러 주거나 쑥 하는데 이게 싹 물어요. 그래서 이제 안장 오기 전에 이제 깔개라고 해가지고요. 안장을 올렸잖아. 이거는 이제 안장이 돌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건데 이걸 복대라고 합니다. 자, 말을 끌을 때는 이거 이제 복대라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은 이제 말에 이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말한테 이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7에서 한 10cm 이 정도 잡은 상태에서 그리고 거리를 둬야 돼요. 이제 어깨에 이제 이 정도 볼을 둬가지고
말 머리와 자기 쪽에 어깨를 기준을 해가지고 나란히 이렇게 밀듯이 이거로 이제 걷는 거예요. 말을 잡고 이제. 자, 말을 탈 때, 예. 곱비, 양쪽 곱비를 같이 움켜쥐죠. 움켜쥐고 여기 갈퀴가 있는데 이 갈퀴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갈퀴하고 곱비를 같이 움켜쥐고, 예. 자, 이 상태에서 좌측 발을, 예, 등자를 밟고 이제 몸을 쭉 앞으로 똑바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예. 올라서서 가볍게 오른발을 살짝 내리면서 좌측 발을 이제 저쪽, 예, 등자를 밟고 올라가시면 돼요. 안장에 앉았을 때, 예, 뒤꿈치는 내려주고, 예, 발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발은 11자로 모으고, 뒤꿈치와 허리와 어깨와 머리가 일직선상에 딱 있어야지, 이제 말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뻗게 되면은 중심이 뒤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발이 너무 당기게 되면 중심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피기 위해서는 이 중심이 이렇게 딱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자, 말을 출발 신호를 보낼 때는, 지금 이제 말을 이동시킬 때 이제 평보라고 하는데, 신호를 보낼 때는 이제 혀 차는 소리로, 예, 신호를 보내시면은 말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이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걷고 있죠. 이거 이제 평보인데 네 박자로 걷고 있어요. 예. 그리고 워, 워, 워. 자, 섰을 때 완전히 정지를 했을 때 칭찬. 출발할 때 다시 잘했어, 칭찬. 지금 같이 걷는 것을 평보라고 합니다. 평보. 속보는 이거보다 조금 빠르게. 자, 자, 가자. 지금 같은 거는 이제 안장에 착석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타는 것을 속보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경속보는 등자를 밟고 일어나는 동작을 말 리듬에 맞춰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걸 이제 경속보라고 해요. 와. 경속보에서 이제 조금 빠르게 뛰면 이제 구보라고 하는데, 쉽게 이제 달리기. 예. 가자. 기본적으로 일반 이제 승마장이나 이제 승마장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승마를 할 때는 양쪽에 곱비를 잡고 두 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마상무에서는 곱비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예, 묶어서 사용을 합니다. 무기를 들었을 때는 한 손을 잡고 무기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이나 이제 뭐 창이나 월도 같은 무기를 들었을 때는 완전히 곱비 한 손 곱비를 놓은 상태에서 무릎 기자, 네, 무릎을 정확히 잡은 상태에서 내 몸의 중심을 잡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성무에는 말 그대로 말과 사람 기술이 삼일체되는 것이 바로 마상무입니다. 말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사람과 기술이 삼일체되지만이 마상무예가 완성이 됩니다. 마상무예는 우리 삼국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좀 그 무기술을 집대성한 그런 무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상무예는 옛날에는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이게 마상무예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말 그대로 삼국시대에는 정벌전쟁입니다. 정벌전쟁이다 보니까는 말을 타고 이동을 하고 경기병 제도를
운용을 해가지고 치고 빠지는, 그 다음에 중장 기병이 가가지고 짓밟고 들어가는 이런 체제가 기병 전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즉 삼국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병법이었고, 이 병법이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져가지고 조선시대에는 무과시험의 등용문으로다가 과문으로 채용되기 있다고 했습니다. 마상상검은 요도 두 자루를 가지고 마사 말 위에서 하나는 적을 통해서 맞고 치는 방어 기술과 해서 비는 이런 양쪽 손의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전선을 달리면서 말 위에서 좌평을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련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즉 마상상검이라는 기술은 현명하고 현란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괴적인 그러한 그 기술입니다. 예, 기창은 창을 가지고 이제 보병들을 쓰고 있지만 말 위에서도 달리면서 채 근접을 들어가면서 상대를 찍거나 던지거나 해가지고 상대를 가격하는 그러한 그 무예입니다. 즉 창은 사실은 기병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 것은 약 250에서 400kg 되는 그 몸무게 가진 말이 전승을 달리면서 창을 가지고 달려오면서 찍는, 지금 그 유럽에 전해지고 있는 텐트 패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사막에 텐트 쳤을 때 말뚝을 박으면 옛날 야영지에서 말뚝을 달리면서 찍어 올리는, 즉 상대를 짓밟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할 때는 창을 가지고 그렇게 전선을 달린다는 것은 엄청 보병들은 그 앞에 서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위력적인 기술입니다. 요도는 말 위에 탄 무사가 한 손칼로 달격하면서 어떤 물체를 가격을 하거나 베거나 이러한 그 실질적인 스피드에 의해서 베는데, 요도의 가장 중요한 건 신각입니다. 칼이 이렇게 완전히 초승달처럼 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에서는 내 말 자체가 하체가 되기 때문에 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내 하체가 되고 그 위에서 중심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칼의 신각이 초승달처럼 쉬게 되면 약 30도 정도 쉬는데, 이 신각이 스피드에 의해서 달리게 되면 몸체에 걸리기만 하면 그냥 다 배지는 겁니다. 그래서 즉 마상 요도는 말 위에서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최근접자냐. 월도는 청룡도가 월도고, 그 월도를 가지고 말 위에서 쓰게 되면은 말이 그 수백 킬로가 되는 말도 월도를 우리가 한번 휘두를 때마다 말이 이렇게 옆으로 밀릴 정도로다가 그만큼 파괴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 이동 반경이나 이런 것이 위에서 썼을 때는 아주 강맹한 무기로다가 그 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상평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옛날에 보면 그 시골에 가면 이게 저 보리 찾아갈 때 이렇게 휘둘러 치는 그러한 도리깨가 있습니다. 그 형태가 긴 것이 바로 마상평군이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걸 마상좌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그러한 도리깨 같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달리면서 어떤 그 두상이나 몸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옛날 그 무기입니다. 기사는 말을 탄 무사가 말 위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활을 쏘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은 한 발을 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속사, 가령 다 받아서 쏠 수 있고, 빠른 속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훈련이 돼야 되고, 기사는 말 그대로 수렵과 전쟁에 가장 유명했던 그런 선봉장의 기술입니다. 모구는 약 10m 되는 줄에다가 60cm 된 그 털로 된 공을 가지고 끌고 전선을 달리면
양쪽에서 쫓아가면서 화살을 쏴가지고 맞추는 그런 그 경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과거 고대에는 말을 타고 도망가는 적을 쫓아가서 추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모구 경기할 때에는 전 사람들이 그 관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모구 합창할 정도로다가 박력 있는 경기입니다. 마사이는 첫 번째는 관역이 가로 세로 60cm, 두 번째 2차 시기에는 가로 세로 40cm, 3차 시기에는 가로 세로 20cm, 손바닥만한 피적을 전순을 달리면서 맞추는 겁니다. 이 다섯 개를 맞춰서 결국은 우리가 그 레벨화 시켜가지고 올려서 이제 최종 점수를 내가지고 최우승자를 뽑는데 가장 용맹했던 그런 부대의 선봉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민족 전통 마상무예 격구협회는 제가 1980년도부터 이 무예도부 통지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복원 작업을 해서 각종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제 그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말에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마상무예를 이어가게끔 지금은 전수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상무예는 사실은 그 말이라는 것이 이미 지금 그 과거에 우리 문화유산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도 기마 문화 쪽으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역사가 이어져 오고 그 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상무예의 가치는 바로 그 민족혼이 살아있는 무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